예, 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잘못 구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참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기도를 잘 말씀해 주었어요. 제일 첫째 기도의 대상, 기도 받으시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이것만 해도 이거.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하면 하나님 벌써 받으셔요. 아유 나 기도 못합니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해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되기 원하고 아버지 거룩한 이름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를 통해 더욱 거룩해지고 영광 받도록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제일 복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풍랑 있는 바다 같은 나라이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하나님의 뜻 참 좋습니다. 사람의 뜻은 너무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는 변치 않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면 참 행복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생활, 그렇죠? 거룩한 생활을 전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적인 인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육신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면서 읽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육신 양식은 구하고 신령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주신다, 모든 것.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보면 시원한 거예요. 참 좋다. 그의 나라 우위를 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 것도 덤으로 그냥 주신다는 거죠.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뭐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악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도인데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우리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는 좀 아쉽다. 아, 시험을 없애달라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기도문에 보니까 시험 없애달라는 말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만 시험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런 기도거든요. 또 여기도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개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의 세계에 들지 않고 시험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기도예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시험 없애달라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시험 싹 없애주시고 항상 만사 형통 형형통통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모형 그대로 엄마의 품 안에서만 있으면은 사람 구실 못합니다. 내 아이들. 이 어려운 세파 얼마나 복잡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면서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쓸만한 사람 되는 거지. 마마보이래 마마보이. 마마보이도 그런지 어느 정도 연단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지나친 어머니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없애달라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우리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좋은 걸 주셔요.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주지 않겠나 그 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아세요.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독생자 피값으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세로 전부터 예정된 거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원하는데 우리 하여금 시험 당해서 망하도록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뜻을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외우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다른을 위해가지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 하듯이 말이죠. 연불로 여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데 거기서 벌써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이다. 시험. 시험이란 말은 사실 다 힘듭니다. 학교 가면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부 경제이니까 1, 2등 다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에 가서 시험 치는 거 힘들지만 무신 고시다 얼마나 머리 싸매고 힘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기 위한 시험입니다. 육신적으로 분명히 힘듭니다. 군대 가서 우리 훈련 받을 때 군대 가면 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그저 세상에 제멋대로 자라던 청년들이 딱 집합시켜놓으면 집합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만들라니까 전부 일체되도록 일심동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안 되니까 빠따르가 치고 요즘 빠따르 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때리면 야단 난다는데 옛날에 괜히 맞았어요. 막 맞고 그냥 선착순 하고 밤에도 막 그냥 배로 기어가지고 배가 다 찢어지고 막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왜 하느냐? 모두가 정신 통일시켜가지고 적군 싸워서 이기게 하려는 거예요. 1등 군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관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데 시험하는 모든 알고 보면 전부 교관들입니다. 우리를 길러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교관들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 군대 가서 교관이 죽일 놈 해가지고 세상 사회 나가도 그냥 보복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관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군대 살아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1등군이 시키려는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하거든요. 분명 우리 육신적으로 시험은 싫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2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기쁘게 여기를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친 기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데 한 50%만큼은 기뻐하고 100%예요. 완전히 기뻐하라는 거니 우리가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싫은데 시험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이 뭐죠? 여러 가지 시험 많으면 질병을 몸이 갑자기 병들었다. 이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당장 끼니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또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야단한다 그 말이. 자, 이런 시험 앞에 대인관계 시험, 부부의 시험, 무신 여러 가지, 강도 만난 거, 교통사고 나는 거, 자녀를 위한 시험, 부모를 인한 시험, 뭐 시험 많아요. 근데 사실 육신적인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 시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거든요. 시험 당하지 말라 그랬지.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지. 시험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성경 요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나? 그 다음 또 나옵니다. 3절, 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앞에 나오는 거는 새롭게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쉽게. 자, 왜 시험을 기뻐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길러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꼭 군대 훈련 받듯이 맞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뭐예요? 구비하여. 부족함을 구비한다 그 말. 부족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워요. 싫지요.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고생하는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생하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러세요. 힘드는 거 알지만은 그걸 허락해서 그걸 통과해야만이 한 계단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허락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야, 우리 아버지께 나를 길러 나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못나고 지진 못났으면 이런 시험 허락합니까 해가지고 시험 만날 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이거 관심 두시고 지구에 70억이나 되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뭐 10%만 하도 7억이라 하면 7억. 7억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시험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보통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만 그런 거 원망하기 쉬워요. 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다음 주에는 명절입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월요일 설입니까? 언제입니까? 설날이요, 설날. 구정. 근데 벌써부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증후군? 명절 증후군? 그거 참 시안해. 벌써 몸이 아파가지고 막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아파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시험 벌써 알거든요. 구정을 통해 분명히 시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하고 벌써 일찌감치 아파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뭐라 그랬어요? 야, 구정 때 시험. 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험이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막 기뻐해야지. 벌써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다 머리 아프다. 아, 왜 갑자기 머리 아프지? 아, 다음 주부터 또 이거 명절이구나.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면 뒤두고 걸어가야지.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물개를 그, 아, 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물개를 디디면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잖아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자기를 삼키는 바다가 아니고 아주 시원하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아예 일찌감치 들어누워 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겠습니다. 이참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여기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지혜가 부족하면 야, 이 명절 때 어떻게 하면 하지? 기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 운동 먼저 하고 먼저 허리 운동 전부 이 근육 운동 하세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누군가 가면 아무리 일만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모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단단해가지고 또 기도 많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가서는 정말 이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시끌벅글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과연 참 다르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전도할 기회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실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보기 싫은 시누이 시어머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 다이 남편에게 자꾸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만 가지 말자고만.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람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드러낼 때입니다. 가서 열심히 하세요. 가자마자부터 그냥 두 부부가 남자도 여자도 둘 같이 그냥 팔을 둥그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막 마당도 쓸고 열심히 하고. 물론 처음 가면 제일 먼저 시골에 가면은 시골 만약에 가면 시골 가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해 성전. 먼저 성전을 찾아 기도해야 돼. 성전 찾아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언니 찬송하냐 부르고 가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얼마나 사고 사건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동안에 객지에 나가지고 아무 탈 없이 살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 감사 기도하면서 또 같이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아 집에 돌아와서는 열심으로 봉사하면 좋잖아요. 또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 같으면 가서 우리 예배 먼저 드립시다 하고 모이는 거 한쪽 방에 안 들으면 싫으면 한쪽 방에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가서 뭐 그거 한 이틀만 고생하면 되는데 한 이틀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며칠 합니까? 3일 있어요? 3일이면 3일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에서 3일간 계셨잖아요. 아, 예수님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거 못 견디면 되겠어요? 3일간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정신 딱 볼 겁니다. 안 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좀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또 얄미우 시우미 혹 시우미 있으면 특별히 용돈 좀 주고만. 뭔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구해가지고 시혜롭게 잘 하면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면서 가서는 우상의 재물이라고는 먹진 않으면 얄밉게 그냥 일도 안 하고 야금야금 다른 건 잘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 안 먹는 대신에 다른 면이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대신에 다른 날 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의를 지키니까 나 주일날 결혼식 하면 안 갑니다. 물론 안 가야죠. 다른 날 갈 수도 없는 날. 다른 날 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축의금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핑계 가지고 축의금도 안 주고 얄밉게 얼굴도 안 보이고 하면은 얼마나 욕을 먹어요. 우리 예수님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일 대신에 여섯 동안 있잖아요. 여섯 날. 얼마든지 뭐 돈을 좀 더 보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비, 가만 교통비 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교통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주면 믿지 않은 사람 돈만 좀 더 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쓰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 가서는 싸움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 씩씩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아프면 왜 아파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건강해야지. 시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우리 시험 만날 때 오늘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통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소망 없는, 천국에 소망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 당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합니다. 제일 먼저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식 원망, 부모 원망. 원망하는 건 정말 못됐습니다. 원망 왜 합니까? 아니, 오늘까지 살아온 걸, 과거를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길러나가려고 하는 건데, 믿음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믿음 없기 때문에. 왜 원망하면, 원망한다고 뭐 되는 일 있습니까?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조상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조상들의 수고를 통해서 낳고 길러서 이 시대에 살게 했으면 그만한 뭔가 일을 해야 돼. 얼마든 움직이면 될 텐데. 이 어리석이 못나게 살아가지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조상 원망합니까? 조상들 얼마나 고생했는데 더더욱 우리 조상들 얼마나 고생해서 보릿고개 넘나라 얼마나 힘들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아휴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 역사였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 정말 어렵게 연명해 오면서 우리를 나 길러줬더니 왜 조상 원망합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또 낙심하고 말이죠. 더 나아가 자살한 사람 자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또 자기만 죽지 않고 또 가족까지 죽이고 죽는 거예요. 또. 왜 죽이냐 그 말이에요. 또 묻지마 폭행. 화가 나니까 괜히 그 아무 잘못 없는 사람 같은 거 칼 찔러버리고 쥐어박아버리고
가만히 서면 차를 그냥 전부 긁어놔버리고. 이게 뭐냐면 믿음 없는 세계, 하나님 모르는 세계는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느냐?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다. 기뻐. 기뻐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시험은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준 거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보고 시험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는 낙심해버리고 원망하는 건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의 종류의 시험. 시험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시험이죠. 복을 주기 위해 시험 주는 게 있어요. 야고보 1장 1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시험을 하나님 허락합니다. 왜 허락했어요? 나중에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시험과 생명의 면류관은 불가분리라고 해요. 시험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믿겠다고 부담 없이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생명의 열관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 얼마나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겠다고 말이죠. 얼마시면 다 육신을 다 벗어놓고 썩힙니다. 육신이 썩어지기 전에 말이죠. 화장터 가서 한 줌의 재가 되기 전에 이 육신을 잘 활용해가지고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얼마든지 시간을 주고 건강 주고 얼마나 은사를 줬잖아요. 얼마든지 멋있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이 잘못 살아가지고 얼마나 올라 주변 보세요. 시험에 나가 넘어져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지구를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다 좋은 시험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 당했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이 독조에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은혜시라는 거죠. 그것을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 하나 위해서 욥에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떤 시험을 당해서 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까지 시험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은 한꺼번에 열 명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비참하게 다 치워 죽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돌렸잖아요. 영광 돌렸잖아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 한 마리만 죽어도, 개 한 마리만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그거는 아주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험 당했습니까? 자기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아래까지도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가 이 아내가 시험할 때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시험하면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귀한 믿음을 썼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은가? 이야, 그 뭐 이건 정말 성자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아, 복 받을 때 좋아해 웃다가 재앙 받으면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원망하라 그러냐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시험이. 말씀 따라 떠났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노예의 살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 통과할 때 그 전부 시험이에요. 왜 시험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복되게 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 몰라서요. 조금만 얼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얼으면 원망하고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애굽에 고기 까먹겠다서 마음대로 먹었는데 언제 고기 까먹어서 마음대로 먹었어요? 노예 살이 하면 죽지 못해 살았지. 이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 없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면 결국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하나 쓰러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요셉을 보라고. 요셉이 얼마나 시험당해 인신매매당하고 노예살이에 감옥살이에 어려움당했지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잘 참았더니 총리 된 거예요. 인신매매와 총리가 결부된 거예요. 인신매매 안 되면 총리도 안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 없었더라면 총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감옥살이 시킵니까? 왜 인신매매 시킵니까? 하지 말고 총리 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총리 된 다음에 오래오래 총리 노릇 했잖아요. 13년 동안에 종살이 감옥살이 하고 나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30살에서 110세에 죽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총리 생활하면서 오래 영광 받으며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하다 천국 갔잖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는데 왜 내게는 왜 10명의 아들을 떠는 11명의 아들을 떠는 편한 집에 있는 나 혼자만 왜 인신매매 당합니까? 원망했더라면 총리 못 됩니다. 자, 첫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시험한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 이게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시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통과해야 됩니다. 사탄 시험도 이겨야지 지면 안 돼요. 어떤 시험 하느냐? 명예 영광을 통한 시험. 명예. 우리 에덴 동산에 낙원 동산에 이 아담 하와 가정에 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살살 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이것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피조물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걸 생각하지 않나가면 이게 명예 영광주의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같이 됐습니까? 버림 받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자자손손이 고생하게 됐잖아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한 한도 내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사울왕도 보세요. 왕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거 명예 영광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들까지 왕자리에 올려놓으려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이 군사력까지 이용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길보아 산에서 얼마나 불행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체도 제대로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냐 그 말이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모든 사람이 야 참 귀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 명예 영광심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나도 좀 그렇게 좀 얻어야 되겠다. 땅을 팔아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숨겼잖아요. 차라리 바쳤더라면 좋지. 그리고 결국 부부가 한 날에 3시간 차이로 죽었습니다. 참 억울해요. 정말 원통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죽어야 되냐 그러면. 그리고 남녀관계 시험입니다. 특별히 이성애 시험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애는 여자애를 통한 시험, 여자는 남자를 통한 시험.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됐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보다 결정적인 실수가 여자 관계입니다. 이성 관계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우리 아이 아내를 취했습니다.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빼앗아 아내로 삼은 거죠. 그래, 그것 때문에 엄청난 눈물 흘리고 많은 징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잖아. 삼손이 얼마나 힘 장사예요? 천하의 장사예요. 아, 그 사람도 그저 연약한 여인의 허리 있는 그 입술에 넘어가가지고 무하려고 유던 나라도 넓은 땅 있고 여자들 많은데 블레셋 나라 가가지고 그 시골 곳에 가가지고 기생 따라가가지고 무릎 베고 자다가 말이지. 뭐하러 무릎 베고 자요? 아, 베개가 있잖아, 베개가. 베개가 얼마든지 벨 베개가 많고, 야곱은 돌베개까지 베고 잤는데 없으면 돌베개를 베고 자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여자, 그 음란한 여자 무릎 베고 잠자면서 이 머리털을 다 깎게 해가지고 그 힘 장사가 일어나가 힘쓸라 되나요? 잡혀가지고 눈이 다 뽑히고 이 맷돌질 돌리다 결국 나중에는 신전에서 함께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왜 그래 죽어야 돼요? 그 힘 장사가 아 그 이 여자한테만 미혹 안 됐더라면 그 힘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멋있게 살라갔을 텐데. 특별히 또 물질의 욕심, 물질 아간 보라고요.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자꾸 유혹해 옵니다. 욕심이 한이 없어요. 아파트 20평 같으면 30평, 30평, 40평 계속 욕심을 부리고 돈이 하나는 100억 있는 사람, 200억 있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았어요. 만족 안 하더라니까요. 200억이 또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라고 뭐 돈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형님 먼저 아버지 200 있으면 200 아이고 형님 도와주겠습니다 할 텐데 아닌가 봐요. 절대로 우리는 물질에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아간 뭐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지나온 세월입니까? 참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한 50, 60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마 애굽에서부터 났는지 이집트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왔다고 한다면 40년 통과하면 그래도 한 50세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40년이니까 10살 나왔다 하면. 근데 그 정도로 그동안에 어떻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어떻게 통과한 사람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이야? 무엇 때문에요?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 외투 없으면 못 삽니까?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펴줬잖아요. 황금도 없으면 못 삽니까? 가나안 사람 다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약속했어요. 여리고성의 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드리시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복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황금덩어리 눈이 뒤집어지고 외투에 그만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 널려있는 모든 거 좋은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집착했다가 숨겨놨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황금덩어리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죄의 증거물이 돼가 아골 골짜 끌려가가지고 온 가족이 짐승까지 가구까지 전부 가져가서 돌로 전부 쳐서 죽여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왜 그렇게 살았냐 그죠?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오늘까지 우리 얼마나 어려운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건강하게 든든한 건강체로 앉아있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해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게 욕심.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한다 그 말. 왜 그렇게 사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어서 지금 근데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다 형제가 싸우라고 부모가 싸우라고 부부가 싸우라고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다 잃어버리죠. 특별히 교만. 사탄이 교만을 집어넣어요. 교만은 참 조심. 신뢰과 정비래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뭐래요? 하나님이 또 경고 메시지를 보내죠. 교만하면 뭐라고 했어요? 폐망의 선봉이고 겸손하면 존귀 앞잡이라고 분명히 공식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공식을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만할 게 없습니다. 목사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자, 목사는 누굴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양떼를 위해서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군림해가지고 권위주의해가지고 양들을 욱박지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 정말 저는 장로 위치가 어려운 줄 알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겸손하게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당회에서 문제됩니다. 그 이상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요, 첫째. 목사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해져 버린. 그래가지고 당회가 갈라져가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다 터져가지고 죽는 것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모르고. 새우등이 터져 죽는 것도 모르고 계속 싸우는 거죠. 당회에서 만약 문제되면 성도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하나님이 피로 갚고 사신 하나님 양들인데 그들이 그만큼 상처를 입고 실족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 늘 우리 겸손, 겸손의 이 교만의 마귀가 참 무섭습니다. 돈 있으면 돈, 잘나면 잘나서, 옷도 좋은 거 있으면 교만. 이거는 무슨 상표다. 어디서 사왔다. 또 미장원 또 종로 뭐 명도에 가서 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흔들면서 교만했지. 야, 이거 미장원 어디서 해 왔는지 아느냐고. 아무리 해도 뭐 얼마 지나면 다 뜻에 풀어질 건데. 몸 잘나면 뭘 하느냐고 하죠. 얼마 지나면 이 하나님 거둬가면 다 썩어져가 냄새나 송장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우리가 썩어지기 전에 한 줌의 흙이 되기 전에 한 줌의 재가 되기 전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이용 잘해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당대도 복을 받지만 자손들에게 무한한 하나님 은혜를 이어주려고 해야지. 뭐하라고 뭐 그러지? 아이고 알아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꼭 이기게 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근신하라. 그 다음 뭐예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아찬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항상 두루 다닙니다. 어디에 약점이 있느냐? 약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약점 봐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의 약점이 있느냐? 이성의 약점이 있느냐? 뭐의 약점이냐?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시험 많은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구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시험을 이겼더라면 괜찮을 뻔한 사람인데. 잠언 16장 6절 보세요. 잠언 16장 6절. 16장 6절.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자,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죄를 이기지. 그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이 힘이 굉장히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음이 하나님 다음. 우리가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힘을 빌리는 방법은 뭐죠? 기도와 말씀 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 주거든요. 그래서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축복해 준 우리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일감 많잖아요. 이걸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을 안 냅니다. 대체로 보면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아이도 막 줄줄 나가지고 뭐 아이 때문에 정신없을 정도 한 사람들은 뭐 미혹 잘 안 받아요. 이거 뭐 톡톡 튕기면서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미혹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일감이 많잖아요. 교회를 통해 일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할 일이 많아요. 여기가 도와주고 여기가 저 신방하고 또 어디에 봉사하고 어디가 봉사하고 뭐 얼마나 뭐 시간이 없어요. 언제 뭐 견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일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또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대개란 말은 어느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개란 말은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이런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한다 그 말. 우리 세상에 너무 변동이 심한 이런데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가 결국 우리가 누릴 권세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구원을 잘 이루어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많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통해 뜻을 잘 아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단번에 또 다음 주간에 시험이 올 겁니다. 여러 시험 올지 몰라요. 절대로 화내면, 화내면 져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화내라 없어요. 아무리 충동해도 자꾸 웃으세요. 그 웃는 녀석 거울 보고 자꾸 웃으세요. 어떻게 웃으면 되는지 자꾸 웃으세요. 히히히 웃던지 막 미쳤다 하더라도 웃으세요. 어떻게 웃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하나도 시험 안 들고 화내면 져버려요. 화내면 져버려요. 성내는 맞는다 그랬잖아요. 성내는 건 의리를 이루지 못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가서 전부 또 웃으려고 막 계속 노력해버리면 하나님 은혜 줍니다. 분명히 순종하려는 순종. 순종하려고 하면 분명히 은혜 줘요. 그래가 이번에 뭔가 하나님 이번에 시험하는 기간인데 이번에 시험한 합격을 잘 받으면 아주 쑥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 믿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 증후군이 뭐예요, 증후군이. 쓸데없이 미래 아파가지고 괜히 그저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시험, 이런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 믿고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